최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새벽부터 공수해온 물건이 있습니다. 짜잔, 바로 이 탕후루룩, 잘 안 보이나? 탕후루룩 키트인데요, 제가 이거를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제 단골 편의점에 연락을 했는데, 이 탕후루룩 밀키트가 GS에서 판매되는 거, 아 PP라인 그런 거 아니에요? GS에서 판매되는 밀키트인데 한 개 2,500원 주고 샀고요. 네, 청포도, 부도, 방울토마토, 딸기. 이게 제가 다니는 편의점에는 밀키트가 아예 안 들어오는 편의점이에요. 발주를 안 해놓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발주를 지난주 토요일인가 금요일날 발주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 1시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사왔고요. 지금은 새벽 3시입니다. 탕후루룩 밀키트 리뷰 빨리 시작을 해볼까요? 하, 새벽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다. 이렇게 키트가 있고, 3월 14일, 12일, 14일, 14일까지, 딸기가 12일까지고, 오늘이 10일인가? 시리아? 시리아? 11일. 이틀 남았네? 아, 딸기가 12일까지였구나. 어쩐지 다른 탕후루룩 리뷰를 몇 개를 찾아봤거든요? 과일이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리뷰를 너무 늦게 찍어가지고 몇 개 시들시들하구나 그랬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있었구나. 키트에는 다 똑같이 들어있겠죠? 꼬치 두 개랑요. 여기 딸기 다섯 알 들어있고 레시피하고 딸기 후루룩 소스? 그 시럽이 들어있고요. 어렵지가 않대요. 과일 깨끗이 세척하고 물기로 안정히 하고 동봉된 꼬치에 끼워주래요. 꼭지는 당연히 제거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후루루를 동봉된 종이컵에다가 전자레인지를 놓고 돌리고 700W는 2분 30초, 1000W는 2분. 이거는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화상 주의하래요. 그 다음에 후루룩 농도를 진해지고 분홍빛, 연노란빛 되면 과일꽃에 뿌려주고요. 딱딱하게 굳으면 완성이고 5분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 드시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팁이래요. 그러면은 만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씻어왔습니다. 아까 이 사용 설명서를 읽었잖아요. 이게 지금 딸기 탕후루룩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옆에 보니까 사용 설명서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뒤집고 뒤집고 봤는데 이거는 갑자기 3번부터 시작돼 있어. 뭐지? 두 개를 사야 사용 설명서를 읽을 수 있는 건가? 했더니 뒤집어보니까 여긴 1, 2, 3, 4, 5, 6인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세 개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이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리면은 전자레인지에 다 녹이고 나가지고 꼬치에 과일을 한 개 끼운 다음에 시럽에 푹 찍어가지고 코팅을 하래요. 코팅한 거를 뒤로 밀고 새로운 거를 과일을 끼워가지고 또 코팅을 하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이제 꼬치에 하나대로 차례차례 끼워가지고 코팅을 하라는 뜻이에요. 하면서 이 뒤로 밀려난 코팅된 꼬치가 그 시럽이 손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화상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통했다가 건조를 시키면은 편하다 그건데, 이게 지금 딸기 나온 거고 이게 다른 거에 나온 거잖아. 딸기가 근데 12일까지고 딴 게 다 14일까지 유통기. 내가 봤을 때는 두 가지를 추측을 하는 건데 가장 유력한 게, 아 일단 하면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차례차례 꼭지를 제거를 할게요. 물기가 안 나오게 칼로 자르면 안 돼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칼로 잘랐는데 그러면 망할 확률이 커요. 여러분, 여기서 수분이 나오면 그 수분 때문에 설탕이 녹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잘 굳지가 않는 거죠. 내가 추측을 하는 건데 딸기가 먼저 나왔잖아. 사용설명서가 추가가 안 된 걸 보면은 원래는 그렇게 나왔다가 출시되고 블로그나 유튜브나 사용 후기 리뷰 같은 게 막 올라오면서 이쁘게 잘 만드는 그 방법들이 막 올라와. 그래서 이제 사용설명서에다가 이제 반영해가지고 저거 바꿔놓은 거지. 아니면은 연구진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다가 제품 출시했는데 더 연구를 막 해본 거지. 드디어 더 이쁜 방법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바꿨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저만의 추측. 근데 과일이 은근 많이 들어있네. 딸기는 딱 다섯 개라서 여섯 개 들어있었으면은 괜찮네 할 텐데 다섯 개는 약간 정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겉에 물기는 살살살 돌려가면서 제거를 해주세요. 겉에 있는 수분이 설탕 시럽에 닿으면은 설탕이 안 굳습니다. 여러분, 포도, 방울토마토 이런 건 겉에 막이 있어서 괜찮은데 딸기 이런 거는 진짜 무른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꿀로 시럽을. 근데 이 밀키트 아이디어가 왜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다. 일단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탕후루라는 게 설거지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요. 7배 같으니까요 2분 30초 돌릴게요. 근데 리뷰들을 보니까 한 번에 돌리면은 다 타더라고요. 그래서 1분 30초하고 1분하고 나눠 돌릴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굉장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 파르르르 파르르르 끓어요. 연기가 막 나요. 연기가 나면 무섭거든요? 열어보지 마세요 라고 보통 할 텐데 무서워요. 그냥 열어볼게요. 탈까봐. 타진 않았어요. 잠깐만, 나 몇 초 돌렸는지 까먹었는데? 여러분 열어보기 전에 몇 초 돌렸는지 확인하세요. 그래, 딱 30초 남기고. 자, 사용 설명서대로 꼬치에 하나 끼우고 푹 담가서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쭉 밀어줍니다. 쭉 밀어주고 또 꼬치에 하나 끼워주고 담가주고 쭉 밀어주고 그 사이에 호흡 불어주세요. 시간과 싸움이에요. 시간과 싸움이에요. 아, 되게 힘들구나. 이게 헛돌아요. 계속 꼬치가. 사람들이 왜 시럽이 부족하다는지 알 것 같아. 시럽이 진짜 부족해요, 여러분. 오, 붙었어. 아, 다 성공했는데. 아, 이뻐. 너무 화가 나요. 뭔가 대충 알 것 같아. 바로 다음 거 대기한다. 레시피 정석대로 해왔습니다. 아, 뜨거워. 오, 엄청 뜨거워. 아, 뜨거워. 너무 뜨거운데? 이건 뭐야? 이거 더 빨리 굳어. 아, 뜨거워. 오 마이 갓. 아, 오, 와, 흐르지도 않아. 망, 폭망. 지금 가장 성공한 게 지금 요거거든요. 실패 원인을 찾자. 일단 토마토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즙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요것도 실패한 거예요. 지금 몇 시지? 한 새벽 4시 됐나? 꼬치 끼워서 가보자. 세 번째 부어봅니다. 옆으로 흐르는 게 너무 그래. 내가 잘 못 부은 거야. 딸기는 꼬치를 하나하나 끼워보자꾸나. 이렇게 해보자꾸나. 해보겠어. 꼬치는 왜 또 제대로 안 끼워졌니? 그래, 내가 힘이 없어서 제대로 못 끼웠나 보다. 이건 잘 꽂았네. 딸기 다섯 개는 물이다. 이제 굳힐게요, 여러분. 선을 가면 30분 아니면 냉장실 5분이래요. 이렇게 탕후루가 굳었습니다. 포도가 안 굳어가지고 떨어지라고 니네. 편의점 탕후루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 소리 난다. 소리 들려드릴게요. 과연 잘 됐을까? 조금만. 이빨 빠질 것 같아. 그나마 딱딱해 보이는 방울토마토. 딱딱해 보인다. 방울토마토 괜찮아요. 이빨 띄었다고 손톱에서 피나요. 아이고,
일단 후기를 말씀드리자면요, 키트여도 실패 확률이 높다. 역시 불변의 법칙, 탕후루는 탕후루다. 키트라고 무조건 성공률이 100%가 아니다. 그리고 이 방법 있잖아요, 아까 리뉴얼 돼서 나왔던 그 방법,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이 탕후루 키트에는 안 어울리는 방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방법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이 탕후루 키트는 많은 리뷰를 봤을 때는 시럽이 부족해요. 시럽이 조금 충분하고 넉넉할 때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진짜 좋은 방법이고 가장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시럽이 부족할 때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비추입니다. 키트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시럽을 끓이면서 할 때는 이제 냄비에다가 올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럽이 그래도 굳는 시간이 조금 더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끼얹어 가면서 돌리면서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진짜 이쁘게 잘 만들 수 있겠는데, 지금 맨 처음 적포도 할 때는 레시피대로 제가 전자레인지를 중간에 열어가지고 레시피대로 못했었잖아요. 나머지는 그 레시피대로 했었고, 그나마 성공했던 거는 방울토마토도 굉장히 시럽이 부족했죠. 나머지는 바사삭 소리가 안 나고, 딸기도 그렇고 바사삭 소리가 나야 정상인데, 좋은 건 간편하고 설거지거리 없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거. 탕후루 만들 때 실패율이 가장 없는 게 뭐냐면은, 설탕 시럽을 끓이면서 이제 시럽을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찬물에 떨어뜨렸을 때 치치치 소리가 나면서 결정이 바로 생기면은 이때 딱 탕후루를 만들면 되거든요. 물이 안 풀어지고. 그렇게 농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시럽을 끓이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전자레인지로 할 때는 그걸 바로바로 못하기도 하고, 이거는 더군다나 시럽이 양이 별로 없는데 그거를 물에 떨어뜨려 가면은 한 세네 번 테스트하면은 없으니까.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역대급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진입하시는 리뷰였고, 가장 세세하고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식구기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리뷰해서 봤으면 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식구기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제가 왜 지금 조용조용히 하냐면요, 새벽 4시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